제가 요즘 이 핫한 속눈썹을 붙이는 방법 바로 준비해왔습니다. 그러면 튜토리얼 시작해볼까요? 안녕 미우들, 제이미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튜토리얼을 준비를 했는데요. 아이돌 속눈썹은 하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기존에 제가 몇 번이나 튜토리얼 했던 그런 아이돌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론 이쁘긴 하지만 이게 뭐라 해야 돼? 좀 많이 보셨잖아요. 조금 지겨울 수도 있단 말이죠. 아이돌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속눈썹 있죠. 아이고 별로 안 남았네. 아이 민망해라. 이렇게 낱개 속눈썹을 가지고서 눈에 일정한 간격으로 딱딱딱 붙여주면 아주 그냥 예쁜 아이돌 속눈썹이 연출이 되잖아요. 근데 저도 사실 아직까지 요 속눈썹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제가 요즘 꽂힌 속눈썹 메이크업 방법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특히나 인스타그램상에서 자꾸 눈에 띄는 그 요상하게 생긴 그 속눈썹 기억하시나요?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? 바로 요렇게 생긴 속눈썹들인데요. 하나는 요 딱으로 생겼고 하나는 요 딱으로 생겼어요. 요즘 엄청 핫해가지고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속눈썹 제품이긴 한데 좀 생김새가 난해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어도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이 핫한 속눈썹을 붙이는 방법 제가 바로 준비해왔습니다. 그러면 튜토리얼 시작해볼까요? 그럼 튜토리얼을 시작해볼게요. 엘스몰 래쉬 두 가지인데요. V형이랑 A형 이렇게 두 개 다 가지고 왔어요. 요게 V형 그리고 요게 A형. 삐죽삐죽하게 생긴 게 A형입니다. 먼저 뷰러로 본인의 속눈썹을 꼼꼼하게 집어주세요. 뷰러로 꼼꼼하게 집어주셔야 돼요. 저는 속눈썹이 짧아가지고 그냥 바짝바짝 올려서 집어주는 편입니다. 그리고 쪽집게랑 속눈썹 풀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. 이거 없으면 못 붙입니다. 먼저 풀을요, 저는 손등에 더는 게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손등에 덜어주시고 아니면 요런 데다 있죠? 요런 뚜껑 같은 곳에 더시면 더 편하실지도 몰라요. 손 같은 경우는 열이 있다 보니까 풀이 금방금방 굳는 데에 비해 요런 데는 풀이 조금 오래오래 버티곤 하겠죠? 근데 저는 이상하게 손이 편해요. 약간 청개구리인가 봐요. 저는 여기서 요 10mm짜리를 선택해서 사용을 먼저 해줄게요. 여기 끝을 잡고 떼시면 분명히 요 속눈썹이 망가집니다. 보세요. 끝을 잡고 떼시면 이렇게 망가져버려요. 그래서 요 V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잡고 슬쩍 드러내주셔야 돼요. 속눈썹 여기 부분에 풀을 푹 뜹니다. 속눈썹 요 윗부분에 풀이 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속눈썹 아래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제 속눈썹 아래에 이렇게 붙었거든요.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살짝 간격을 두고 1mm가 안 되는 간격을 조금씩 떼가면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.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는 제일 짧은 이 8mm 길이의 속눈썹을 사용을 해서 눈 앞머리에 붙여줄게요. 저는 여기 눈동자 앞쪽까지 붙여주는 편입니다. 이래야 자연스럽더라고요. 자, 이제 A형 꺼내주겠습니다. 거의 눈에 찔리면 시력 나빠질 것처럼 생겼죠? 진짜로 뾰족하긴 해요. 약간 이게 과연 속눈썹으로 내 눈에 붙였을 때 이쁠까? 과연 이쁠까? 싶을 정도로 모양이 되게 특이하거든요. 근데 얘가 포인트 래쉬로 붙여주면 되게 이쁜 그런 래쉬더라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붙이기 위해서 끝에 풀을 샥 붙여줍니다. 이렇게 끝에 풀을 먼저 발라놓고 살짝 굳었을 때, 좀 반투명해졌을 때 딱 띄어내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떼지거든요. 꼭 요 속눈썹 모의 끝을 잡고 떼시는 걸 추천합니다. 풀을 한 번 더 끝에 속눈썹 위쪽에 붙여주시고 살짝 말린 다음에 요 래쉬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포인트로 붙여주시는 거예요. 군데군데 이렇게 붙여주세요. 다 붙여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. 두 군데 다 붙여준 모습은 이럽니다. 자, 이렇게 튜토리얼 잘 보셨네. 지금 저도 이렇게 붙인 상태거든요. 이렇게 붙여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나요? 이렇게 짧은 튜토리얼을 준비해 뭔가 정말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떻게 끝내야 될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
그대로 끝내볼게요.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품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. 제가 산 링크를 걸어둘게요. 저도 이게 도대체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엘스몰이라네요. 어머 지금 알았어. 럭키래쉬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거든요. 아무튼 네. 그러면 우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